가수 이효리가 엄마만이 가능한 희생과 노력, 그런 사랑을 배워보고 싶다며 2세 계획을 이야기했다. 3일 패션 매거진 하퍼스 바저는 이효리와 특별한 만남을 공개했다. 제주도를 배경으로 진행된 이번 촬영은 환불 원정대 이후 다시 만나는 이효리의 속일댕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 이효리는 저녁에 요가를 하고 집으로 돌아오면 남편이 저녁을 차려주는 것, 자연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것, 강아지들이 흙길에서 걷고 뛸 수 있다는 것 등 소소한 일상에서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또한 2세 계획을 하게 된 계기도 전했다. 그는 이 세상에 온 이유는 무언가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마음 공부가 제일 많이 되는 게 육아라고 하더라. 엄마만이 가능한 희생과 노력, 그런 사랑을 배워보고 싶다고 털어놨다. 이효리는 지난해 MBC 놀면 뭐하니에서 프로젝트 그룹 싹쓰리와 환불원 정대 멤버로 활동 당시 2세 계획을 언급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특히 마지막 촬영을 앞두고 5년 뒤에 인사드리겠다는 이효리의 인사는 임신설로 이어지기도 했다. 5년을 두고 이효리가 임신과 출산을 염두에 두고 말한 것이 아니냐며 추측한 것. 그러나 소속사 측은 팬분들께 농담처럼 한 말일 뿐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한 이효리는 카카오TV 필스 아이디에서 임신 계획 발언에 대해 웃기려고 한 말인데 일이 너무 커졌다며 해명한 바 있다. 그는 어떤 사람은 쉽게 되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힘든 일이다. 임신을 준비하는 분들 중에 생각보다 힘든 분들이 많다는 걸 이번에 알았다며 온 국민이 이렇게 응원을 해주신다면 노력해봐야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효리 이상순 부부는 지난 2013년 결혼한 9년차 인구 부부. 이러한 가운데 이효리가 또 한 번 2세 계획을 언급하며 부부의 임신을 기원하는 팬들의 응원이 이어지고 있다. 가수 이효리가 최근 이별한 순심이 생각에 눈물을 흘렸다. 이효리는 2일 전파를 탄 SBS TV 동물농장의 예고편에 출연했다. 영상에서 이효리는 안녕하세요. 이효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했다. 이효리는 반려견 순심이를 지난해 12월 떠나보냈다. 순심이와 10년 3647일을 함께 보낸 이효리는 유독 마음이 끌리더라며 회상했다. 이효리는 너무 보고 싶다라며 눈물을 훔쳤다. 이효리는 2010년 순심이를 입양했다. 이후 다수의 방송을 통해 순심이를 공개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좋아하는데 단 한 사람만 나를 좋아하지 않으면 관심이 가듯이 순심이도 마찬가지였다며 애정을 내비쳤다. 이효리는 꾸준히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물론 순심이 이후 모카, 구아나 등 유기견들을 추가 입양하기도 했다. 순심이를 입양하기 전 보호하고 있었던 안성평강공주보호소는 지난해 12월 2010년 효리님의 가족이 됐던 우리 순심이가 어제 별이 됐다고 한다며 순심이의 사망 소식을 알린 바 있다. 이효리는 안성평강공주보호소에 순심이도 모두에게 고마운 마음 그리고 사랑을 전한다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어 지금 하시는 모든 일들 너무나 힘든 일인 줄 잘 알지만 그로 인해 이렇게 자기밖에 모르던 철부시도 사랑을 알게 되니 소장님 하시는 일은 그 어떤 일보다 숭고하고 아름다운 일임을 잊지 말아달라라고 했다.